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또한 당 코로나19 대책특위와 코로나 백신 TF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세션은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이사 자격으로 좌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 지난 2006년 설립된 이래로 국제보건의료지원의 한 길을 걸어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창립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뜻깊은 행사의 첫 번째 세션 좌장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2015년 창설된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또한 여야를 초월하여 국제사회가 당면한 보건의료 분야 문제의 공동해결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IT혁신, 비대면, 언택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이어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하는 국제보건협력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으신 정혁 한국개발정책학회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혁 회장님은 경제성장과 개발, 인적자본과 노동시장,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오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발경제학자이십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럼 회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코피의 창립 1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국제 보건의료 국회 포럼과 또 그 코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하고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보건의료의 실질적인 그 위상과 의미가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바뀌게 됐고 또 그거에 대한 그 전략적인 정책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그 소견으로는 인류 발전의 역사는 연결의 역사인데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연결의 의미와 형식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보건의료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보건의료의 섹터로서의 의미보다 지금은 사회, 경제, 안보, 외교 이런 전방위적인 구조에 하나하나 매핑이 돼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개발 협력이라는 그 의미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단순히 ODA 차원뿐 아니라 사회발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그 저의 소견과 그리고 현재 현황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그 보건의료가 실제로 그 개발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개발은 실제로 사람들의 실질적인 그 생활 수준이나 여러 가지 생활 양식에 있어서 발전을 의미하는데 크게 봤을 때는 보건의료가 발전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 생산 요소의 하나인 노동에 있어서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하기 때문에 노동의 질이 향상됐을 때 생산함수의 생산 요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적 자본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제 발전의 채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생명 가치 관점이 있는데 뭐 바깥에서 아무리 많은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발전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그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오래 살지 못하거나 산다고 해도 굉장히 낮은 질의 삶을 살게 되면은 사회 전체 후생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을 조화롭게 보지 못할 때 보건의료 개발에 갖는 영역이 제한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조금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보건의료 개발이 그럼 실질적으로 그럼 경제 성장에 대해서 생산 요소를 봤을 때 얼마만큼의 큰 기여를 했느냐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노벨상을 탄 그 포겔이라는 분이 영국의 한 200년 성장의 성장률을 보고서 실질적으로 보건의료가 개발되면서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노동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노동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효과를 봤더니 한 3분의 1 정도가 200년 동안의 영국 경제 성장의 이 보건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마이크로 수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단순한 그 아톨레라는 그 영양 아주 그 저렴한 영양식품이 있는데 그것을 준 그룹과 안 준 그룹을 나누는 이런 엑스페리먼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거기서 봤을 때 실제로 졸업률도 높아지고 시험 성적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아주 리거러스한 의미가 있어서 보건의료 개발이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실증 사례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보건의료 개발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 그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이 지금은 최고의 글로벌 강대국이지만 실제로 영국의 식민지를 막 거쳐서 거기서 독립하고 난 이후에 남북부가 나눠졌을 때 그 미국의 남부는 거의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개도국 수준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남부 지역에 저희가 아는 그 편충 지금 한국은 거의 없죠. 그 편충에 걸린 인구가 42%였고 그 남부 지역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북부 지역에. 그 이유가 이제 편충이 걸리게 되면은 이게 별명이 job of laziness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른해지고 어지럽고 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라고 해서 그 록펠러가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같이 공동 작업으로 해서 이거를 퇴치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기생충 박멸의 아주 최초의 성공 사례가 돼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건 이 경우는 이제 공공 정책에 의한 어떤 보건의료 개발이 된 사례인데 기술 개발에선 대표적인 사례가 그 페니실린이 나오게 된 그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이제 항생제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2차 대전 때 그 다친 사람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례라든지 큰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그 현재 개도국에서 많이 큰 실질적인 문제가 된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 말라리아가 진짜 없어지지 않 아직도 치료제가 아까 백신 같은 것이 없는 병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실제로 말라리아 발생률이 떨어지게 된 배경이 된 게 DDT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모기, 그 말라리아가 직접적으로는 안 잡히니까 말라리아를 이제 옮기는 모기를 잡는 그 DDT가 나왔을 때 뚝 떨어지는 사례가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가 재미있는 게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그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전체 사망률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유아 사망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명 가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이 특히 유아 사망률인데요. 보시면은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러니까 1900년부터 지금 2015년까지의 이 대상이 되는 게 사망률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게 어떤 개도국이 아니고 이것도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그 하얀색으로 보이는 그 모탈리티 레이트이 뭐냐면은 그 8개의 주요 전염병을 컨트롤하고 났을 때 그로 인한 사망률을 뺐을 때의 전체 인구의 사망률입니다. 거의 이거는 추세 변동이 안 보이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1900년부터 1940년도까지 미국의 진짜 개발에 있어서 그 독립 이후에 이제 자리 잡고 글로벌 파워로 자리를 잡은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이 8개의 질병이 통제됨으로만 인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사망률이 떨어졌고 흥미로운 거는 그럼 이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 8개의 질병이 통제가 됐느냐 이 이유가 재밌는 게 이때 어떤 그 의료기술이 발전된 비약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소위 말하는 상하수도 시스템이 미국에 실제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 전만 해도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미국에서 그 하수도 시설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걸 인스톨하는데 굉장히 큰 애를 먹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시카고 같은 데는 아예 그걸 쓸 수가 없어서 그 건물을 통째로 들고 밑에다 관을 까는 일까지. 지금 저희가 그, 지내고 있는 그 글로벌 팬데믹에 대한 대응 정도 수준의 대응을 실제로 아주 극단적인 대응을 한 상황이 이때 벌어졌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그 8개의 주요 전염병의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망률이 뚝 떨어졌고 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유아 사망률인데 이것도 극적으로 떨어지는 게 이제 보이시는데 이때 떨어지는 그 제일 중요한 시기가 이것도 1870년에서 1940년 이때 급격히 떨어지는 그 이유가 이때도 무슨 의료기술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기보다 이때 병원이 많이 지어집니다. 병원이 지어지면서 산모들이 애를 낳는 장소가 집에서 병원으로 바뀌면서 유아 사망률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실제로 보건의료 개발이 사회경제 전체에 있어서 valuable life를 올리고 하는 효과가 히스토리를 알게 되면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이런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글로벌 팬데믹이 왔을 때 다른 세상이 온다는 걸 상상을 했을 때 이런 식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는 그 노드하우스라고 이분도 이제 노벨상, 이제 환경 문제로 노벨상을 타신 분인데 이분이 그 이런 의료 효과를 집어넣었을 때 GDP 추계를 다시 했어요. 다시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그 까만색이 이제 그 1900에서 1950년대 그리고 하얀색이 1950에서 2000년대 그 미국의 GDP 성장률을 했는데 보시면은 그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 두 개가 이제 컨벤셔널 GDP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GDP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잰 거고요. 그거에 의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노드하우스가 한 의료 보건 섹터를 그 보정을 한 성장률을 보면은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아 사망률이나 사망률이나 기대 수명 변화가 있었던 요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기에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이제 이런 식의 성장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바뀌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건과 이제 소득 간의 관계를 어떤 것이 보건을 올리면 소득이 올라가는 거냐, 소득을 올려주면 보건이 올라가는 거냐. 여기는 당연히 양자 간의 이제 인과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것을 식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보건의료 개발 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제프리 삭스라고 엔더 파버티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개발 협력 쪽에는 셀러브리티이기는 한데 이게 그 엄밀한 연구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어가지고 좀 경계를 하는 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라리아가 개도국의 보건의료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서 말라리아를 퇴치하게 되면은 그 모든 개도국이 1.3% 1인당 소득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펀드레이징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말라리아 퇴치하는 저게 이제 쓰겠다 해서 했는데, 이게 말라리아 병이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그 사실은 성장률은 0.5%만 올려도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이거를 1.3%를 올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엄밀한 그 통계 분석을 해봤더니, 이분이 한 방법론이 뭐냐면은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의 성장률, 말라리아가 없는 지역의 성장률, 근데 평균 성장률의 차이로 이거를 식별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말라리아가 없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컨트롤하고 났더니 그 효과가 없어져서 실제로 모든 보건의료의 효과, 그 개발로 이어지는 효과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를 식별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무조건 보건의료 개발은 보건 섹터에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에서 보건으로 가는 효과도 있는 거죠. 소득 증진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고의 틀을 넓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개발의 목적은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개발의 목적, 결국 보건의료 개발 협력은 보건의료를 통한 개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도 개발 전체의 일부인데, 그 개발의 목적이 1세대는 특히 이제 이 마샬 플랜 시대 이제 개발 목적, 특히 개발 협력할 때 미국이 유럽을 도와줄 때 자체 스스로가 경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트리클 다운 효과가 너무 적은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걸 바꾸면서 2세대에는 이제 사회 개발 그리고 이제 파버티로 관점이 바뀌다가 그쪽 한 10년 하다가 또 이게 성장으로 다시 갑니다. 효과가 개발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파버티 쪽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윙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사이 스윙이 있다가 현재는 그 개발이라고 보는 관점 자체를 그 스코프 자체를 확장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버넌스 문제라든가 여기서 이제 디모크라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 개발이 중요하다, 정치 체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성의 권한과 지위 향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2차 현대에서는 공공 부분에서 주도를 하는 개발보다는 민간 주도 개발이 더 중요하고 이런 그 어떤 재원을 딜리버하는 것보다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투자야 무역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트렌드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MDG하고 SDG는 제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은 보건의료개발협력을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가? 이제 개발협력 사회에서의 보건의료가 포함된 캐테고리가 그 OECD 나학의 그래서 범주가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회 개발, 그러니까 정확히는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그 하위 분야거든요. 이 하위 분야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헬스가 있고 이번에 3번에 이제 퍼플레이션 팔러시하고 리프로덕티브 헬스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워터 서플라이, 세니테이션 부분이 보건의료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을 그 수치로 잠깐 보여드리면은 다크하고 한국의 이제 평균적인 중분류 비중을 좀 장기 비중 평균을 보게 되면은 헬스도 제너럴 헬스가 있고 이제 베이직 헬스가 있는데 한국의 보건의료는 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그 행에 그 베이직 헬스가 굉장히 큽니다. 8% 다크 평균 한 3.9% 두 배가 조금 넘는 거죠. 반면에 그 리프로덕티브 헬스 이게 이제 출산이나 이제 성병 관련된 쪽인데요. 이쪽은 7%인데 한국은 한 1%, 7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약간 그 구성이 다릅니다. 특히 제너럴 헬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조금 높은 경향이 있는데 반면에 그 워터하고 세니테이션 이 위생하고 물공급은 또 한국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한국의 비교위가 어디가 있고
국제 트렌드에 비해서 모자란 부분은 어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분류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세분류로 봤을 때에도 한국이 특히 워터 서플라이 그 세니테이션이 그 여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자료를 조금 보시면 5.39%로 보통 닥 트렌드의 거의 두 배가 되는 효과가 있고 그 메디컬 서비스 이건 이제 의료 부품이라든가 이제 그 의료 인력 공급하는 이제 이런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장점이 있습니다. 유무상 미스매치는 조금 넘어가기로 하고 이런 식의 현황이 있을 때 그럼 코로나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 있고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 협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 발전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니셔티브는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시다 스웨덴에 있는 시다라는 곳에서 한참 전에 2005년에 이미 얘기를 한 어젠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크라 액션 플랜 같은 데서나 아니면 이아티 같은 데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별로 큰 반향은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다가 2018년에 2018년이니까 코로나 이전이죠. 여전히 흥미롭게 영국 정부에서 그 디지털 브리튼이란 저희 사실 저희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뉴딜, 그 코리안 뉴딜, 그린 뉴딜 이쪽하고 비슷한 어떤 정책을 영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 디지털 스트래티지라는 Doing Development Digital World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여기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개발 협력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 역시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아니지만 이미 개발 협력에 있어서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2020년에 디지털 스트래티지 2020이라 그래가지고 디피드를 조금 따라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디지털 개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배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대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가 디자인 위드 유저라는 게 뭐냐면은 디지털 개발 협력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개발 협력 컨텍스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원국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디지털 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 백그라운드나 인프라스트럭처나 그쪽의 사정에 맞추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리고 existing system,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이해한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스케일을 앞을 생각하고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sustainability는 조금 당연한 얘기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데이터 드리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드리븐이 된 개발 협력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6번, 7번 계속 나온 이제 프라이버시나 시큐리티 문제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개방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어젠다들이 옵니다. 이게 그게 왜 다 맞는 얘기 같은데 이게 특별히 얘기가 되는 거냐. 개발 협력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양자 간의 바일레터럴 릴레이션에 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클로즈 된 릴레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오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 그래서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디지털 뉴딜이나 뭐 DNA 그 이니셔티브하고 굉장히 피팅은 잘 되고 있는 거라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만약에 이건 사실은 보건 의료뿐 아니라 모든 개발 영역에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대부분 ICT를 적용한다 할 때 맨 세 번째에 그 네모 블릿 포인트에 써 있는 것처럼 ICT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걸 사용할 수만 있게 해주면은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런 거라면 앞에서 말한 그 개방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유저하고 같이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얘기는 공공 데이터 포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공 데이터 포탈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실제로 데이터 가버넌스가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누가 컨트롤할 건가? 어떻게 쉐어링할 건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발 협력은 결국에는 이 비대면 개발 사업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챌린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ICT 테크놀로지를 쓴다고 해서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수원국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으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이 코로나 방역을 굉장히 잘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모니터링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트레이싱이. 이제 그거를 잘하면 돼라고서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에 얘기해 봐야 그게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본 그 ICT를 적용을 한 가장 좋은 그 케이스가 뭐냐면은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 이제 플레어라는 어떤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플레어가 뭐냐면요. 그 구급차 그 시설이 개도국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그 저희로 치자면 119 디스패치 시스템이 굉장히 안 돼 있어 가지고 구급차가 아예 가지를 못합니다. 그 중앙에서 그 어떤 배치를 하는 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뭘 바꿨냐면은 이런 디스패치 시스템 자체를 ICT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구급차를 계속 운전을 하게 합니다. 운전을 하게 한 다음에 실제로 콜이 들어왔을 때 콜을 받았을 때 가장 가까운 구급차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가게 되면은 출동 시간이 30분 이내가 돼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 구한 생명이 30% 이상이 늘어나는 효과가 났거든요.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그러니까 상대편이 어떤 식의 실제로 ICT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를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런 제가 이제 시간을 콜을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코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건의료의 어떤 개발 협력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특히 이게 코피 브랜드를 개발하고 코피 브랜드가 개발이 잘 될 수 있는 협력국이 어딘지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보건의료의 인프라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병원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이 같이 가야 되는 인프라 구축과 실제로 메디컬 서비스가 딜리버되는 거는 둘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따로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화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시행기관과 부처 간의 어떤 협력이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코피가 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비교위가 뭐가 있는가를 식별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특히 질병관리, 지금 저희 그 코로나 관련된 그 방역체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사실은 진화하고 있는 것이고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어떻게 발전시켜 전할 건가 그리고 위생 인프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가 기생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코함 한국이 유일하게 미국을 제외한 두 나라만 기생충 박멸에 성공적으로 집단적으로 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저희가 하나가 다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이런 것들의 경험을 실제로 국제사회에 들고 갈 여지가 있고 그 응급대처 네트워크나 데이터 기반 원격 의료를 그 바탕으로 가는 쪽에 비교위가 조금 더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오픈리스를 통해서 국제기구하고의 연대가 특히 그 ICT4D하고 DHIS라는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국제개발협력사의 연결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이 DHIS가 뭐냐면요.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헬스 프로그램들이 한 60여 개 나라에 있는 각각의 그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입니다. 이걸 공유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벌어지냐면은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디에는 무슨 시설이 없고 어디에는 없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그 나라에 있는 환자들의 예를 들어서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실명의 제일 원인이 당뇨거든요. 실명의 제일 원인인 당뇨가 초기에 발견되면은 이게 치료가 되는데 후기에 발견되면 그냥 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AI로 분석하는 테크놀로지들이 있거든요.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되려면은 AI가 결국 뭐 다들 아시겠지만 패턴 파인딩이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선제적인 이제 대응을 합니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에 대한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건의료 개발에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다. 그냥 직자적으로 어디에 급한 의료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인적 자본 축적이나 그 생명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혁 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보건의료 개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비롯해서 개발협력의 발전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발협력 현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디지털 전환 방향성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보건의료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국제보건의료재단 고유의 보건의료 개발협력 전문화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보건의료 무상부처와 유상부처와의 협력,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영역 식별 및 집중화, 예를 들면 질병관리, 위생인프라, 기생충, 응급대처 네트워크, 데이터 기반 원격 의료 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개발 협력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발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토론자로는 김성규 국제개발협력 학회장님, 우경미 보건복지부 국제협력 담당관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당 5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국제개발협력 학회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제개발협력학회 김성규입니다. 저는 오늘 그 기조연설을 해주신 김민석 의원장님 그리고 추무진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최원율 사무총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5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사실 저희 그 국제개발협력학회와 코피는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저희가 멜린다 앤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 그 후원을 받아서 국제보건 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추무진 이사장님께서 기조발제도 해주시고 감사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덱도 저희 이제 국제개발협력학회도 내일 그 학예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요. ODA 30주년을 맞이해서 성찰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24개 세션과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행사와 내일 행사가 향후 코로나19 이후에 개발협력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 서정숙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정혁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이렇게 발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크게 세 꼭지로 시간 제약도 있고 해서 제가 이 보건 개발협력 관련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의 이제 진화 부분입니다. 새로운 모달리티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탐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린이나 디지털이나 ICT4D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새로운 접근 방식의 요구에 보건 분야가 가장 선도에 있고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떤 포용성이라고 하는 인클루시브니스라고 하는 가치를 개발협력의 새로운 모달리티 형성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개발협력의 형식과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론과 내용이 개발협력의 어떤 새로운 지형,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니즈를 반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성찰하고 되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 디지털 ICT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변화에 맞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양극화가 굉장히 더 민감해지고 있고요. 빈곤율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ICT를 활용한 공공 데이터의 축적이라든가 플랫폼 구축 그리고 비대면 거버넌스 구축은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한을 보다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회 안전망을 제공을 하고요. 보다 많은 오퍼튜니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재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방글라데시에 예를 들면 월드푸드 프로그램이 그 디지털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이른바 디지털 방식을 기반으로 ODA 접근 방식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콕스바자르라고 하는 로힝야 난민촌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난민의 어떤 신분을 노출하는 걸 방지를 하고요. 접촉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복 수령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들이 이미 난민촌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통합적 접근입니다. 요즘 통합적 접근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개발협력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면 결국 종합적인 대응을 의미하고요. 각 섹터별로 이루어졌던 그간의 노하우와 경험들이 시너지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ODA 재원은 부족하죠. 그리고 개발협력의 어떤 효과성 제고라는 목표가 있는데 바로 이런 통합적 접근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한 인력과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 그리고 협업 시스템 구축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ODA 영역에서는 이 분야를 굉장히 요즘에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학회도 이제 코이카와 함께 통합적 접근에 대해서 개발협력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협력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더군다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섹터의 사업 요소들과 노하우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보건 이슈가 단독으로 이제 취급되기보다는 어떤 통합적인 어떤 그 시각,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나 마이크로 파이낸스나 젠더나 인권 기반의 이러한 사업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ODA의 발전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ODA를 선도하는 코피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향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특화해서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어떤 물음의 대답은 결국 개발협력 타 섹터와 연계성을 코피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취해 나갈 수 있느냐, 주관해 나갈 수 있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넥서스를 얘기를 합니다. 이 넥서스가 뭐 평화에 대한 넥서스, 인도적 지원과 개발, 여러 가지 뭐 트리플 넥서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건 분야야말로 이런 넥서스가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어떤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라든가 집단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이 ODA 사업에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건에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철학과 그리고 혁신적 방법론의 개발 그리고 개발협력 타 섹터와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어떤 포용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보건의료 섹터에서 코피가 앞으로 견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성규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경미 보건복지부 국제협력 담당관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국제협력 담당관을 맡고 있는 우경미 과장입니다. 오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창립 15주년 기념해서 마련한 뜻깊은 자리에서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장 맡아주신 서적수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토론자로 말씀드릴 순서는 제가 복지부 공무원이니까 일단 정부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정혁 교수님 발제하신 내용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그다음에 우리 재단 발전 방향에 대한 간략한 제언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ODA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코로나19 겪으면서 여러 분야가 영향을 받고 있지만 ODA 분야 또한
보건 역량이랄지 재정 여력에 따라 국가별로 그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기여 확대 의지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한 향후 5년간 그 시행되게 될 종합계획, 물론 이 종합계획은 관련 부처 여러 부처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그 종합계획입니다. 외교부, 뭐 기재부, 국조실 그 밖의 관계 부처들이 이제 협의해서 만든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그 지금 19년 대비 2025년까지 지금보다 ODA 규모를 한 두 배 정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ODA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정부 거버넌스도 조금 변경된 상황이 있습니다. 총리님이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ODA 통합 조정 기능이 강화됐고요. 그 사무기구로 국조실 내에 국제개발협력본부가 출범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ODA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그 정혁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저는 이제 실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 바라보는 접근 방법이랄지 개발 목적의 변천사에 대해서 한눈에 개관할 수 있어서 오늘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조금 코멘트를 드리면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비대면 사업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업이라는 그 비대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면 네트워크의 가치는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현지 네트워크 관리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협업 구도가 복잡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부 방향성도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는 개별 부처나 시행기관에서 ODA를 설계할 때 외교부 현지 공간이나 그다음에 외교부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관 그다음에 뭐 관련 부처 등이 좀 서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현지 상황에 맞는 ODA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ODA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 디자인이랑 집행에 주로 지금까지는 그 방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성과 관리가 중요해진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평가 계획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코피 저희 재단도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교수님 정혁 교수님께서 코피 발전 방안 얘기하시면서 코피 자체 브랜드를 좀 창출해서 국제화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코피의 대표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종욱 펠로우십이 조금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우수한 그 의료인 그다음에 의료기관들이 있고 거기서 연수를 받고 또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본국의 보건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무상 연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 비교 우위에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재부가 병원을 건립하고 뭐 기자재를 제공하면 저희 그 코피 재단이나 그다음에 복지부 쪽에서 그 경영진이나 의료진을 대상으로 관리 운영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현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이런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향후에도 이런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 그다음에 복지부, 코피가 조금 협력해서 더 조금 이 분야에 있어서 사업 개발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코피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작지는 않지만 크지 않은 규모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고 또 평가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조금 사업 내실화랄지 전문성 부분은 여전히 이제 조금 더 강화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 설계와 집행뿐만 아니라 평가도 조금 내실화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실화 전문성도 물론 그 깊이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저변 차원에서도 외연 확대 측면에서도 조금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될 상황이 21년부터 제3기 중점 협력국이 27개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중점협력국도 좀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신남방이나 신북방국가 그다음에 그 외에 새로이 추가된 중점협력국가 중심으로 협력 과제를 좀 미리 발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두 토론자님 모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발 협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관련 학자로서 관련 부처 정책 담당자로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정된 시간 강의라 아쉽지만 토론은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자료와 토론에서 제시해 주신 제언들은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차원에서도 입법으로 풀어야 할 부분은 입법으로 정책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여야 정파를 뛰어넘어 정책적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야 할 정도로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국제사회는 보건의료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국제보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보건 안보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국가가 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7월 2일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195개 회원국 중 첫 사례이자 1964년 설립일의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제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위상에 걸맞는 더 큰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션이 그 물꼬를 트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을 빛내주신 정혁 회장님, 김성규 회장님, 우경미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을 개최해 주신 우리 국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에 관심을 가지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